부딪히는 이론 보여드리겠습니다. 부딪히는 이론. 여기서 이 공을 약간 빗각이죠. 네, 빗각인데 일로 가면은 이제 엇각이니까 나비가 나오죠. 얇게 치기. 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안 치고 여기서 내 공에 전진력을 너무 많이 주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 어서요. 보세요. 이거 어떻게 나왔나. 네? 어떻게 보셨어요? 겁나게 세잖아요. 그러면 내 공의 중심에서 반 팁을 올리는 게 밀어치기의 최고봉 눈여치기라고 합니다. 자, 지금 설명 잘 들으셨나요? 두 번까지 못 하고요. 딱 한 번에 딱딱딱 한번 가시자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할게요. 밀어치기에서 가장 좋은 기술은 네. 눈여치기.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라는 거예요. 자, 한번 시침판으로 네, 우리 또 일산 조 회장님. 와, 권하... 오늘이 2월 며칠이죠? 오, 1월 1일 날 인사하러 갔다가 오늘 간만에 뵀어요. 자, 한번 보시면 중여치기 하는 방법을 설명할 테니까 잘 한번 이해해 보세요. 이게 당구 공보다는 이건 10배 이상 커요. 근데 이제 당구 공으로 설명하면 지금 이해가 좀 부족한데 이 시침이 써 있고 여기 십자가가 그려져 있잖아요. 네. 잘 한번 보세요. 제가 맞는 방법이니까 딱 좋지는 않아요. 근데 따라해 보시면 잘 되는 분이 현재 보시는 분들 중에 한 30%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요 까만 거를 중심에다가 딱 겨냥했어요. 그게 뭐예요? 스톱볼이잖아요. 정지. 상단을 줬어요. 밀림. 내려갔어요. 끌림이지 뭐예요. 밀고 당긴다. 아까 쓰신 분. 지금 이 세 가지 밀림. 에? 밀고 당기고 멈춤. 그러면 여기서 요 까만 게 가운데 센터에 요거 십자가에 딱 가운데 박혀 있잖아요. 이렇게. 자, 보세요. 그러면 요 밑에 동그라미 끝에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요게 문여치기예요. 여기 문여치기라고요. 자, 지금 설명. 나는 눈에 귀에 쏙쏙 들어왔다. 만 번 눌러주세요.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나는 지금 제가 설명한 거를 100% 이해했다. 숫자 만 번 눌러주세요. 숫자 만 번.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했다. 숫자 만 번. 이게 제가 말하는 밀어치기의 최고봉 눈여치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많이 보여드리는 게 뭐예요? 네? 예를 들어서 많이 보여드리는 게 여기서 이렇게 놔뒀어요. 근데 이 공이 얘하고는 일자가 아니라 공 하나 정도만 빠진 거예요. 공 하나 정도만. 네? 근데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통 이 공을 어떻게 치냐면요, 이거 밀어치기 한다고 상단을 주고 치는 거예요. 상단. 상단. 상단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이? 맞을 순 있지만, 그 다음 공이 칠 게 안 서요.
그러니까 요 공을 그렇게 한번 쳐보시라는 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조그만 삐딱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공을, 아니다. 요거를 저쪽으로 가서 이쪽에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여드릴게요. 조용하게 하면서. 요 배치 다시 내가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다시 보여드릴게요. 잘 보셔야 돼요. 자, 한 여사님은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하는 멘트 잘 모르시죠? 부산 여사님 나오세요 오바 그러면 뭐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도 오늘 카톡으로 레슨 안 하십니까? 이렇게 카톡까지 주셔갖고 네 생각이 나서 자 한번 이제 지금부터 집중해서 그럴 때는 나왔다 오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한번 기준을 만들어 놓고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자, 코너에 하얀 공하고 첫 번째 공, 요게 두 번째 공이에요. 예. 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첫 번째 공이 얘고, 얘가 두 번째 공. 예. 네.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코너에다가 딱 100불을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요렇게 앞선 끝선, 가운데 중간선. 중간선은 그냥 제가 구심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얘를 이만큼만 빼서 치면은 똥이 안 나요. 일단 그거부터 아셔야 되고요. 점석하신 여사님은. 그러면 여기서, 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야, 너 일로 와봐. 아, 왜 이렇게 오늘따라 이렇게 멀리 있냐. 오빠가 아주 힘들다. 보세요. 그냥, 이 정도면 제가 100% 치라고 그랬잖아요. 공 하나 정도 빠진 공도 100% 치라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서 내 공이 얘를 맞고, 거기서 바라보시면은, 좌측으로 옆으로 퍼져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행동을 해야 돼, 여기서? 여기서는 9시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9시를. 그거는 뭡니까?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 9시를 주니까 피샷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밀어치기의 최고봉 문제치기를 치려면 느낌이 9시 쪽으로 살짝 한집 느낌으로 갔다가 잘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자, 잘 보세요. 센터에서 9시로 가는 거예요. 보이시나? 보면서 해야 돼. 조금만 틀려도 큰일 나니까. 잘 보시면은 센터에서 9시로 한 팀만 가요. 그리고 반 팀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일자 선에서 이 동그라미 팁이 여기 딱 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요게 문여치기 일명 좌측으로 역회전을 주면서 치려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제 노하우를 지금 공개하는 거죠, 이거. 자, 요것도 나중에 그냥 갖다 들이대갖고 잘 보여서 이해를 잘하셨다. 그러면 박수 쳐주세요. 이건 박수를 받아야 돼요. 내 노하우를 공개하는 거니까. 일명 밥줄이 끊기죠? 이런 거 설명하면 안 되는 건데, 밥줄 끊겨서. 맞잖아요. 그래서 내 공에 9시 원팁 보통 9시 쓰리팁 얘기를 할때 지금은 9시 쪽으로 원팁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팁을 올리면 일족구한테도 똑같은 방법으로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냥 툭 부딪히는 거예요. 중심에서 반팁을 올리는 척 하다가 툭 쓰시면은
저 공만 갔다가 온다 이런 얘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이제 요 거리를 처음부터 찾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누구든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친 거보다 조금만 더 세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렵죠. 요거 톡 쳐서 저 공을 갖다 이렇게 쫙 내려오게 하면은 아, 왠지 이거 보세요. 왠지 잘 치는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문여치기라는 거예요. 밀어치기의 최고봉. 끌어치기에만 문여치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보세요. 이거 공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얘가 1적구, 얘가 2적구인데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자, 이런 게 이렇게 적당한 거리에서 그 심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제 말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네. 아이고, 박수 많이 쳐주셨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문제는 뭐냐면, 에? 네. 천지 사장님, 아, 천치 사장님, 제가 불쌍한 놈이라 돈이 없어요. 예. 네. 돈 많이 벌면은 한번 해볼게요. 네. 돈 많이 벌어서 이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방식을 다르게도 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한 여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쁘게 봐주세요. 그래서 누구는 잘하는데 누구는 안 돼. 그건 정확한 당점이 문제라는 거죠. 예? 정확한 당점.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까딱까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비 스트로크를 절대 하면 안 돼요. 저는 그게 법이라고 했어요. 그냥 빼서 거기만 나가서 툭 쳐주는 거예요. 에? 이게 저의 법이에요. 법. 엊그저께 우리 저기 산 김사장님이 저보고 부드럽게 친다, 뭐 잘 친다, 뭐 이렇게 쓰셨잖아요.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저 그 정도 실력자 아니고요. 공 못 쳐요. 근데 내가 맞는 공은 잘 쳐요. 웃기려고 하는 멘트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기준이 한 요 정도 갖다 놨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응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팀만 올리면 전진력이 조금 있으니까 1적구만 이제 여기서 갔다 오는 거예요. 이제 한번 보시면 중심에서 반팀 올려갖고 내가 딱 부딪히면은 제가 짝짝짝이 먹었다. 근데 지금 보셔봐요. 얘가 2적구인데 공이 안 도망가잖아요. 지금 이 설명 이해 잘 되셨습니까? 일단 거리가 뭔데 아까 친 거보다 조금 더 유연한 느낌으로 빵 부딪히면은 여기서 땅 부딪히잖아요. 저것만 갔다 오잖아요. 저것만. 네? 저것만. 아직도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십니까? 일명 예비 스트로크를 까딱까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술이 안 먹혀요. 이해하셨죠? 내일 댕구장 가서 한번 해보셔봐요. 그러면 어떻게 서 있든 간에 어느 정도 각만 아신다면 이런 공도 이제 1적구를 얘를 1적구 삼아서 이쪽으로 원투 내려오면 되잖아요. 그럼 아까 얘기한 게 뭐예요? 중심에서 반팀만 올려가지고 예비 스트로크를 안 한 상태에서 기준을 만들고 딱 부딪혀요. 그럼 저 공만 원투 이렇게 쭉 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안 올 수가 있겠어요? 보세요. 쌍방울이잖아요. 자석담화. 자석담화라고요, 이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이거 라이브로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라이브. 생방송. 실시간. 네?
얘만 방만 딱 쏘고 고기만 딱 부딪히면요 지가 여기 안 오고 배기겠습니까? 보셔봐요. 예? 야마 그만 가 오빠 힘들어. 뭐 이런 멘트 하면서 이거 왜 또 정지가 됐어? 또 다시 나갔다 와야 되나? 이거 왜 이러는 거야? 분명히 뭐라고 쓰신 분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 네. 가끔 이게 유튜브가 거치기가 되는 상황이 많이 나오니까. 어, 이게 보는 것도 약간 바뀌었네. 예. 네. 아니구나. 지극히 정상으로 잘 돌아가고 있었네. 자, 지금, 요런 공을 밀어치기 하는 거예요. 어떤 게? 최고급 기술로. 분녀치기를. 그래서, 시네로를 많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팽이샷? 네, 팽이샷. 그러면 이제 어떤 공을 전진력이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이때는 세시를 주고 팽이를 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저 공이 오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 공. 네? 저 공이 오게끔. 예비스트로 안 하시면요. 리듬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리듬이. 리듬이. 그래서 밀어치기를 잘 하시려면, 주교치기는, 밀어치기의 주교치기는, 내 공의 중심에서 힙 반 팀만 올린다, 이런 생각만 해보고, 그냥 안 맞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부딪혀보세요. 중심에서 그냥 툭 부딪히시면은, 저 공이 저절로 여기 와요. 저절로. 얘가 안 오고 딴 데 갈까요? 네. 그럴 일은 없다. 제가 거기까지 갔다 올 정도의 심조절을 했기 때문에 내가 딴 데를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딴 데 갔다 오면 내가 이렇게 좁혀잖아요. 지금 잘 좀 말 좀 들으라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점수가 약하시면 상단을 주고 이렇게 세게 밀어치니까 아 나는 맞아도 왜 다 도망가지?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신다면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만들어 놓고 쳐보셔봐요. 자, 그 다음에 그다음에도 붙여봐요. 네, 정성주 사장님 안녕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땡기는 거를 잠깐 또 설명을 드려보면요. 이런 게 이제 투쿠션 패턴 모아치기라고 하는데 오른손을